오, 뭐야, 뭐야, 뭐야. 오, 어, 아니야. 아, 우와! 오, 야, 있지, 아니야, 있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있지가 있어. 여기 왜 있지가 있어. 오, 여기 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 잠깐만, 그럼 수정 좀 하고 와야지. 아니, 그치. 이거 떠올리고 하는데, 이거 참, 이거.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아리나,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도 이렇게 상큼한 걸로 좀 바꾸자. 우리 근데 이거 각도 잘해야 되는 거 알죠? 어. 아, 해야지요. 아니, 너무 쉽게 하죠. 그거는 사부님한테만 하는 거야. 이찌가 언제 커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다 투자해야지. 아, 너무 창피한데. 여기 저기 이거 아까 그 저작권 있으니까 저작권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한쪽으로 내려달라고. 아, 너무 창피한데. 네. 자, 이찌 여러분한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성우 이찌. 지성우 이찌. 다음에 뵐게요. 아, 너무 창피한 거 지금 못하겠다. 다음에요. 왜 이렇게 창피해요? 부신 거 같은데? 아, 이거. 아니, 부셨어요, 지금 신상으로. 야, 야 신상 왜 이렇게 부실해요, 여기? 지금 데뷔한 지 얼마나 됐죠? 이제 2주 차. 3주 차. 이제 3주 차 됐습니다. 근데 걸그룹 최단기간 1위라고 기사가 떴었거든요. 아, 진짜로? 아, 진짜 하여튼 열심히. 상희 씨는 알아요? 왠지 상희 씨는. 아, 알죠. 야, 몰라. 야, 몰라. 아니, 상희 씨가 알면 진짜 대중적으로 아는 거니까. 그럼요. 그걸로 몰라. 알면 돼요. 이찌의 스펠링 아세요? 오. 야, 이건 알아야지. 사실 나 알아. 아, 그럼? ITZY잖아. 요즘 Z라고 하는데 Z라고 하는데 Z라고 하는데 Z라고 안 한 지 좀 됐는데 아. 아 그러면 평상시에 이렇게 가끔 지금 데뷔한 지 이제 2주 됐으면은 저희 인사부님과도 잘 이렇게 소통하거나 이렇게 뭐 조언도 많이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요? 다 나한테 올게. 아 윤여정 사부님도 더 떠든 것 같은데 윤여정 사부님 걸그룹이 아니잖아. 아 저희 채령이가 네. 이승기 선배님 제가 2004년도부터 팬이었어요. 팬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니에요? 팬이었어요는 지금 팬이었어요. 저도 롤모델이었어요. 저도 롤모델이었거든요. 2011년 딱 부러지고 지금 11년도 2년도 왜 2011년도까지 거였어요? 어, 춤추셨어요 혹시? 제가 5학년 때 그때 해리풍달 김소연 선배님 김소연 선배님 아, 갈아탔구나. 김수현 나오라고 해. 아, 근데 정말 저도 그렇고 어렸을 때 다 형을 보고 꿈을 키웠을 거예요. 네. 저 6살 때 누난 내 여자라니까 맨날 6살 때라고 하지 마. 그냥 어렸을 때. 어렸을 때라고 해주세요. 어렸을 때. 6살 때. 어렸을 때.